대학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얘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대학원 오픈랩은 대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대학원 과정 여기에 일단 교수 요원들을 대략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버 코스도 역시도 이전의 대학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간 편이고 그리고 이 1,000명의 이 대학원의 프로페서들이죠. 그 프로페서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근간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프로페서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모든 개발 상황과 진행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각 분야, 그죠? 이 오픈에시 플랫폼은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모듈이에요. 정말 방대합니다. 이게 모듈들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반을 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재구성한다는 게 이 오픈 해시 플랫폼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산업과 사회 영역에 이 머신러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지휘하고 하는 책임이 바로 여기 그레듀어트 스쿨의 프로페서들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규모가 크니까 더 많겠죠. 중국은 한 1만 명쯤 될 거고 일본은 2천 명쯤 되겠죠. 그리고 사람 이분들이 각 국가 어느 한 국가의 요걸 다 감당을 하는 그러니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프로페서들이 한국의 1,000명의 그레듀어트 스쿨의 프로페서들이 보드 오브 오픈랩 오픈랩 보더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랩에 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룹이죠. 핵심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그리고 이 오픈랩 그 자체입니다. 오픈랩 그 자체의 코딩과 뭐예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이런 코딩 몇 가지를 공간웹하고 저희가 7월, 8월, 9월 달에 석 달에 걸쳐서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 학교 시스템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 시범을 보고 여기 있는 이제 1,000명 이라고 한다면 1,000명의 프로페서들이 사회 각 분야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시청, 뭐 도청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기업의 ERP라든가 농업 계산, 농업 예상이라든가 정부의 각 부문들에다가 다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태스크포스가 되겠죠. 이분들이 근간이 돼서 이분들과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것도 있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오픈에시 플랫폼의 개발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인력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오픈랩, 그죠? 로보틱스 실습실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할 인스트럭터, 그 인스트럭터들을 키워내고 그분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오픈랩 인스트럭터들은 여기 그레듀어트 스쿨 그죠? 그레듀어트 스쿨을 마친 오픈랩 그레듀어트 스쿨을 마친 분들 에 한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